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바쁠 때 오셨네요. 네. 네, 가끔 매장에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네.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 영상을 켰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요요 작업대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조립이 완성이 됐는데 떠는 요요들 있잖아요. 네. 떠는 요요들 다 구매를 해서 여기다 놓고 다 재조합을 하는 자리예요. 손님 입장에서는 지저분할 수 있는데 뭐 반대로 보면은 저희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묘는 대신에 떨림이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간의 떨림이 있어요. 이건 플라스틱이라서 요건 어쩔 수 없는데 메탈 요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떨림이 없어요. YJ 요요만. 네, 오늘은 지금 피네를 조합하는 중입니다. 보통 한 개 만드는데 어느 정도 걸리나요?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안 나오네요. 지금 하나도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 썰어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하는 게 생명이에요. 왜냐면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한 시간을 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김영민님도 여기서 이거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유원주님도 포기하셨고요. 송성훈님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밖에 못해요.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또 서로 짝이 있다고. 네, 스피네를 저희가 이거 다 합치면 3,000개 정도 되거든요. 3,000개의 짝을 맞춰야 되는 건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무리 안 하려고 한 판씩 하는데 한 판을 다 해도 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트가 관리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벨보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근데 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조립하고 테스트해보는 게. 근데 지금 3분 정도 됐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큰일입니다. 이러면 제가 집에 못 가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오늘 스피네를 주문을 하시면 내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춰야 돼요. 네, 보통 주문해 주시면 거의 바로 여기서 진열을 하고 바로 나가죠.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좀 분량이 있었어요. 오늘 스피네 나갔나요? 네, 오늘 나갔어요. 근데 타임슬립이 네. 출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오늘 타임슬립 많이 나왔고. 네. 하필이면 파란색이 제일 안 나와요. 네, 제일 인기 있는 색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실래요? 자, 조합을 하고 끼고 이렇게 해서 떨면은 바로 얘도 이렇게 약간의 스킬이 있어야 조합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아, 더운다. 이게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좀 창고에 한 10박스 더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이 지트리 이후에 또 하나의 시련이 아닐까. 너무 안 나오는데 오늘? 계속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네요. A few moments later. 자, 세 줄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 됐나? 아, 약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면 나온 거죠. 네, 이제 플라스틱이라서 약간 한계는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나오면 이게 엄청 보람차거든요. 그때 이제 기쁨의 기술을. 제가 밤새는 이유는 이렇게 요요 조립을 하다가 이제 헛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러고 이제 일이 다 밀려서 집에 못 가는 거죠. 네. 이제 이거는 하나는 완성했으니까 하루에 이걸 10개 정도 더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나 하는데 7분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사실 다른 YJ 메탈 제품은 정교해가지고 짝 찾는 게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스피넬 요요는 가격이 제일 저렴하지만 이게 그 정밀도가 낮다 보니까 짝 찾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합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구매하신 스피넬은 이렇게 되게 어렵게 나온 거니까 좀 쓰실 때 아껴 써주시고 준비쌤의 이제 노력이 묻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좀 더 만족이 되지 않으실까.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요요는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스피넬 많이 사랑해주세요. 집이 어디 갔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